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응용미술교육과 전예은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인쇄물에도 그렇고 저희 현수막에도 그렇고 좀 지금 잘못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는 학습자가 접하는 감성 리디자인 콘텐츠 기획이 저희 주제에 제대로 된 제목이고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교육에 관련된 이제 공모전을 참가하려고 했었는데 그 공모전이 이제 없었던 상황이라서 저희는 감성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일반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제 1회 교보 하트렉스 디자인 공모전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프로젝트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리디자인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기존 공급자가 제공한 틀에서 제3자가 새로운 요소를 첨가해서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즉 이제 그림을 활용해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고 그것을 이제 또 리디자인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디자인 상품을 제작하는 것을 큰 공통 주제로 이제 삼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하트렉스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문구 오피스 분야에 제출을 했고요. 일단 새를 주제로 다양한 일러스트 작품을 이제 제작했어요. 1차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색과 아기자기한 구성으로 여심을 자극하자 이런 이제 주제를 삼고 이제 문구 상품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구성은 카드와 이제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품은 저희가 그 공모전 쪽에 제출한 상태여서 지금 상품은 없고요. 이제 전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캔버스에다가 인쇄를 해서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밖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품은 이제 편지지와 노트인데요. 지친 너에게 힘이 되어준다라는 의미의 글귀와 함께 노트와 편지를 적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메테르 아트워크 공모전 출품작인데요. 우선 데메테르는 180여 종의 향으로 좀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예요. 국내에서는 뭐 빨래 향이나 비누 향등 이제 그런 걸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요. 저희는 그 데메테르의 향 중에 반 이상이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주제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캔버스에다가 이제 물감과 펜으로 1차 작업을 했고요. 2차 작업은 이제 컴퓨터 툴 작업을 거쳐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쪽에 있는 것이 캔버스 작품 그 자체를 이제 찍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나무판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작업한 것들을 인쇄해서 붙여서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을 이제 활용해서 포장할 수 있는 이제 패키지를 제작했습니다. 구성물은 저희 쇼핑백, 박스, 샘플지, 시향지 등으로 이제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보시면 이제 매장에서 제공하는 샘플을 끼울 수 있는 종이나 쇼핑백에 같이 이렇게 낄수 있는 종이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패키지를 통해서 제품 구매의 단순한 결과 그 이상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이제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는데요. 향을 맡으면서 시각적으로는 이제 작은 틈새로 뭐 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유도해서 더 감성을 자극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주제와 별개로 저희 이제 음미과 졸업 전시 디자인 작업을 같이 했는데요. 엽서, 도로, 포스터, 현수막 등을 이제 제작했습니다. 네, 밖에 전시장에서 엽서를 받아가실 수 있고요. 저희 프로젝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끝내고
저희는 12월 18일 날 디자인 워크샵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과정들을 이제 돌아보고 뭐 디자인 서적이나 자료 탐색을 통해서 다음 공모전을 네,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